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에 관한 거죠.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말씀봤지만 이 복음이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일단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에게 건지시려고 또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려고 사망에서 건지시려 오셨고 또 복음이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아예 초도부터 아예 못을 딱 박았습니다. 복음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또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정확하게 바울은 메시지로서 딱 근거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전하는 두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콜링이죠. 복음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된 삶의 생활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말씀으로 부르셨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일단 또 메시지로 핵심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름받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이단의 교리 또 세상적인 교리 뭐 이런 것도 다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근원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이 또 내 삶의 습관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비껴갈 수, 말씀과 비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우리 생각을, 우리 전통을 하고 잘 보세요.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들, 내 어떤 감정의 모습들, 그리고 내 상황이 벌어지는 시츄에이션,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굳이 꼭 이단의 복음이고 또 다른 어떤 사상 교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잘못 알고 그 길로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환경들이 또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경에 대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환경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어떤 성격들 그런 내 고집들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2장에 나오겠지만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죠. 그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꾸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고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걸로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렇게 시대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좀 솔깃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은 교훈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 이만 듣고 저만 듣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아마 바울이 전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과 비슷한 내용들이겠죠. 그러면서도 신체가 아닌 것. 뭐 당시 뭐 영유주의 학자들 이야기도 있겠고 또 뭐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사사로운 어떤 그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 있을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보면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이고 내 마음만 위로해주는 교회 이런 복음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가 받는 거지 위로받고 끝나고 또 나서 세상에 접목해 살아가면서 또 세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선을 긋죠. 복음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없다. 왜? 그 복음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했잖아. 이건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지 이런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바이블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선포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여러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복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복음은 나 중심적인 복음이죠. 나를 이롭게 하는 복음이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복음이고 나를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고 헌신해도 나 중심적인 헌신이고 모든 게 나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야.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8절 9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가만히 계속 몇 번씩 대풀에서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바울이 되게 화가 났구나. 되게 화가 났구나.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거 좀 강하지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어떤 사사로운 교훈으로 잃어버리고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을 위하여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깨달을 만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이러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죠? 깨달을 사람이 딱 깨닫고 바로 딱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깨달을 만한데 싹 껴가고 깨달을 만한 거 싹 껴가고 아 여러분 약을 낳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얘기해 주시고 야, 바울이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함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함은 저주한다. 또 구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 확실하게 근거고 있는 거예요. 선을 딱 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외에 다른 거 그거 외에 다른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뭐 다른 복음 얘기하고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확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경 외에 세계 통합 종교 어쩌고 떠들고 구원의 길고 예수만 있냐라고 이게 헛된 소리 하면 또 봐라 이거 지금 가서 그죠 성경 드림 있거든 그러고 싶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우습게 바라보고 십자가를 우습게 바라보고 마치 구원의 길 다른 것 기대도 있는 것처럼 설파하는 잘난 사람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생명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교 성도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서 뭐 사사로운 교훈을 얘기하고 다른 것처럼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막 열불이 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이게 바울이 그래 내가 너희 그렇게 말하는 거 받아주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의견 다 받아주랴 그게 정말 하나님 영광인 것 같으냐? 그리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라면 뭐라 그랬어요? 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교훈도 아닌 교훈 가지고 복음도 아닌 복음 가지고 생명도 아닌 생명 가지고 구원의 길도 아닌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너희들 I'm not what?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아주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막 휘둘리고 교란받는 거 바울은 그거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 바울이 그런 불같은 성질이 어디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하고 다퉜을 때 그죠? 복음 2차 전쟁 때 안 가잖아요. 안 가고 바울과 신라가 출발하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 같이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같이 가죠. 나중에는 이제 마가도 데려와 용사랑만 같지만 그렇게 강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부른받았잖아. 사울아 사울아 얘가 어찌 나를 핍박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보고 영광을 보고 그러니 뭐 여러분 세상 말로 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걸 부지런할 수가 없잖아요. 보았지 그들마저 만졌지, 죽은 것 잘 확인했지, 부활 확인했지, 승천 확인했지, 더 뭐가 필요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을 봤지, 하나님의 나라, 뭐 부족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현장에서도 사도들은 담대한 거예요. 잠깐 떠나가는 육신,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한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 아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집을 센 거라면 여러분 나쁘지 않다. 근데 그게 잘 구분되지 않아서 그게 구분되지 않아서 자꾸 사람들이 뭐 그 길만 또 그것만도 하나님의 길이냐 하나님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들면 논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좀 마음을 좀 넓게 갖고 좀 기다려주고 내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
그리고 나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는 그런 얘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제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냐 인정해주고 아니 인정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서 스톱해주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는데 내가 지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봉사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 하면서 지치지 않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가지 하나님이라 물론 하나님 나를 쉬게 할 때도 있고 쉼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이마을 교회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